자, 이번에는 로프트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프트는 골프채의 공이 닿는 그 면의 각도를 말하는 뜻인데요. 이것도 한 단어로 참 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로프트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프트의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프트 역시 2D에서 3D로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크리에이트 스케치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면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저는 원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을 그려 주시고요. 스탑 스케치 누르셔서 3D 캔버스로 전환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번엔 컨스트럭트 명령 offset 판넬. 이 컨스트럭트는 뭐 축에 대한 거, 패널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 작성할 수 있는 면을 생성해 주는 기능인데요. 우선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우선은 이 offset 판넬 패널만 가지고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이미 작성한 원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런 패널이 하나가 생성이 되죠. 원하는 위치만큼 끌어올린 다음에 OK 클릭하셔서 패널을 생성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스케치에서 크리에이트 스케치 들어가셔서 보면 이렇게 원래 우리가 늘 선택하던 세 개의 패널이 나오죠. 그리고 금방 우리가 작성해 놓은 또 패널을 하나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선택해서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다가는 저는 사각형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렉탱글. 클릭해서 이렇게 만들도록 하죠. 스탑 스케치에서 3D 캔버스로 전환을 해 주시면은 이렇게 공중에 두 개의 모양이 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크리에이트 스케치 선택하셔서 이번에는 정면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플라인 명령으로 두 중심점을 이렇게 이어 줄 것입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ESC 누르시면 명령어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아서 움직여 주도록 하죠. 자, 스탑 스케치. 이제 로프트 명령을 적용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크리에이트에서 로프트 선택하시면은 프로파일 하나 선택하는 거 아니고요, 이거. 자, 처음에 작성한 원형과 두 번째 작성한 사각형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오케이 해주시면 이런 형태로 이 사실상 그냥 설계를 해서 그리기는 좀 힘든 모양의 도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로프트 명령 중에 로프트 이 타임라인에서 로프트를 더블 클릭해서 다시 수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프트에 보면 이 가이드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요. 레일. 그러니까 이 외곽선, 가장자리를 서로 이어주는 레일 형식이 있고요. 그리고 센터라인 형식이 있습니다. 이 센터라인은 아까 제가 중심에 선을 그어 놨었죠. 이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면, 오케이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정말 그, 뭐랄까, 좀, 정말 구현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런데 보시면은 평면 대 평면, 패러렐즈, 평형 모형으로 쭉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의 각을 살짝 한번 더 연장해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스트럭트에서 offset plane 선택하시고요. 맨 윗면 클릭해서 또 일정 부분 이렇게 상단 부위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해서 마무리 하시고요. 스케치에서 크리에이트 스케치 또 선택하셔서 방금 작성한 면을 패널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뭘 그려볼까요? 폴리곤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폴리곤을 작성합니다. 다섯, 이 정도 크기의 폴리곤을 작성하고요. 스톱 스케치. 자, 바로 여기서 직접적으로 로프트 명령을 사용해서 이 면과 이 작성한 프로파일을 이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캔슬. 자, 딜리트로 지워줍니다. 그리고 프로파일, 아니, 자, 이 스케치에서 마지막 작성한 스케치를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요거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무브 카피 선택해 주십니다. 자, 요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기울이는 게 나왔겠군요. 요렇게 기울여서, 아, 선택이 다안 됐네요. 선택을 여섯 개의 면 선택을 모두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 가운데로 피봇을 옮긴 후에 이렇게 이동을 시켜 줍니다. 오케이. 자, 모양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면과 방금 작성된 면을 이어 주시면은 이렇게 좀 딱딱한 모양으로 만들어지죠. 뭐가 탁탁 꺾어진 듯한. 그런데 이 부분의 로프트를 삭제하고요. 이 부분의 로프트도 삭제해 버리고요. 스케치에서 그려놓은 원들을 모두 클릭해서 켜줍니다. 그리고 다시 로프트 명령을 실행하는데 이번에는 세 개를 한꺼번에 다 선택했을 때 OK를 눌러주시면은 부드럽게 이어지죠, 이 면이. 하나씩 이었을 때와 한꺼번에 이었을 때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다시 로프트를 선택해서 이번에는 그 가이드 타입을 센터 라인으로 해주면 안 나오죠. 이게 이렇게 꺾어지면 나올 각이 안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자, 보시면은 좀더 부드럽게 연결하는 방법과 딱딱하게 연결을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상, 이번에는 로프트 명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